안녕하세요, 유인들. A게임TV입니다. 와, 제가 드디어 111레벨을 달성했습니다. 네, 진짜 111레벨 달성하고 났더니, 와, 경험치가 정말 안 오르네요. 네, 경험치가 많이 안 오릅니다. 확실히 많이 더뎌졌다는,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뭐, 그래도, 해서 4% 정도는 올렸습니다. 와, 111레벨 도착했으니까 이제 또 112레벨 목표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전투력은 338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340만, 350만, 네,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눈보라 사원 일반 지금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집에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요. 이게,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빨리 이거. 이거 왜 빨리 이게 가다가 자꾸 멈추는 거야? 네, 여기서 돌면서 아이템 획득하고 있고, 또 보상으로 많은 것들 또 받았습니다. 보상도 많이 받았고, 제가, 하필이면 이제 찰나의 용의 인장이 다 돼가지고, 이게 용의 인장 능력을 아시겠지만, 모든 데미지 30%, 그리고, 아이고, 네, 벌써 끝났네요. 다음 또 돌아야 되니까, 그 다음 태양의 사원 들어가야겠죠. 태양의 사원 바로 가겠습니다. 예, 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좀 빠르게 도느라고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 효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스킬 데미지 증가라든지 20%, 마법 방어력, 방어력, 명중, 뭐 이런 것들, 경험치 획득량도 150%나 증가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점에서 이벤트 쪽에서 살려고 했더니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초월 강화 지원 패키지 요걸 샀습니다. 어차피 여기 사실 1000원짜리 이런 걸 사도 되는데 이게 나오는 용의 인장 개수를 따지고 보면은 차라리 이거 1000원 더 주고, 이게 더 훨씬 초월 강화 지원 패키지가 훨씬 더 나아가지고요. 네, 이걸 좀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했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로 뭘 좀 써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 강화할 수 있는 게 여기 초월 브레이브가 있는데, 이걸로 강화를 좀 한번 돌려볼까? 이게 강화 가능한가? 방어구로 뭐 한, 이거에 하면은 강화하면 어떻게 되지? 한 번도 강화를 안 해봤습니다. 예, 브레이브를 넣으면은, 네, 강화를 진행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이거 강화를 진행할 수 없네, 단계가. 강화, 얘는 강화를 어떻게 하는 거지? 상급 강화. 상급 강화는 주문서가 따로 있나 보구나. 장비. 상급 강화. 상급 강화는 뭘로 강화하는 거지? 거래소에서 한번 좀 봐야겠네요. 강화서. 기타에서 강화, 방어구 주문서. 상, 초월 방어구 주문서. 상급 강화 주문서. 이런 건데, 이거는 뭐 만들어야 되나? 상급 초월. 초월 방어구 강화서. 이건 어떻게 만들지? 등급이 신화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드는 거지? 제작에 들어가면 되나? 강화서. 기타. 아, 여기 있구나. 초월 방어구 강화서. 초월석이 있어야 되고. 아. 초월석은 어떻게 만들어? 각성석이랑 이게 필요하네. 신화 제작서는 또 칼로기 뿔. 와, 이거 만들고 진짜 까다롭다. 칼로기 뿔은 또 어떻게 하지? 칼로기 뿔이 얼마야? 와, 이거, 야, 이거 만만치 않다, 이거. 이거 되게 만만치 않네요, 이거. 이거 초월석 이거 얼마야? 9300다이아. 신화 제작서. 신화 제작소가 3000다이아. 3000다이아 할만하나? 100다이아. 73다이아. 70다이아. 100다이아. 6.4다이아. 300다이아. 9다이아. 253다이아.
이게 거래가 되나, 거래소에서? 초월석. 초월석. 초월석 시너지 작성. 시너지 작성. 안 되겠네. 기본적으로 상점에서 사야 되는 상품들 좀 빨리 일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구매를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네, 던전은 다 완료했고요. 네, 구매. 네, 수월하게 다 돌았습니다. 뭐, 조금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데 갔었으면은 저도 좀 많이 죽었을 텐데요. 오늘은 좀 빠르게 도느라고 그냥 일반으로 다 돌아가지고, 네, 완료했고요. 상점에서 구매한 것들은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자, 여기 메일에 있는 우편함에 있는 것도 모두 받고, 자, 해야 될 거, 오늘 빨리 해야 될 것들 빨리 진행을 해야죠. 자, 요거 다, 필요한 것들 다 빨리 사용, 쭉 눌러서 다 사용하고, 룬도 강화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화할 수 있는 룬이 많이 모인 것 같은데, 네, 룬쪽 한번, 강화, 아, 저것도 다 열어야겠다, 이 상자들. 이 상자들이 지금 가득 차 있어가지고. 아, 던전 쪽에다 일단 좀 집어넣을까요? 아, 여기 던전에 사냥을 못하게 자꾸 죽여가지고요. 네. 저 어디 쪽으로 집어넣을까요? 예. 치아기도원에 일단 집어넣겠습니다. 뭐, 안전 쪽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자꾸 안전 쪽에 안 집어넣는 바람에, 예, 제가 자꾸 죽네요. 여기 누가 사냥하는 거야? 학살 전문. 학살 전문이란 사람이 저기 있네. 어? 학살 전문. 이상하다.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학살 전문. 이상하다. 쟤를 살생부해 보면은 학살 전문 있네, 여기. 학살 전문. 나 죽일 수 있나, 이 학살 전문. 여기 있네. 나를 두 번이나 죽였네, 이 사람. 근데 내가 못 잡을 것 같은데. 한번 죽여볼까? 이 사람이 자꾸 절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엄청 세 보이는데. 내가 죽일 수 있으려나? 한번 죽여봅시다. 저 사람도 저 맨날 죽이는데 저라고 못 죽이겠습니까? 한번 죽여봐야지. 데미지가 들어가긴 하나요? 안 되네. 네, 데미지 안 들어가네요. 네, 도망가야겠습니다. 때리는데 미스만 뜨네요. 아유, 저런 사람들은 못 잡겠습니다. 그쵸? 저렇게 PK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PK 하겠습니까? 자기 능력이 되니까 PK를 하는 거죠. 네. 아, 몇대 때려봤는데 제 데미지가 아예 들어가질 않습니다. 전 그냥 저 구석에다가 넣어놓고, 예, 일단 오늘 해야 될거좀 해야 되겠네요. 대충 용지 좀 세워놓고요. 여기서 자동으로 돌려놓고 좀할수 있는 거좀 진행하겠습니다. 해야 될 게, 맞아, 룬 작업 먼저 해야 되겠죠. 룬 들어가서 보면은 룬이 현재 지금 1, 2, 3, 4, 5단계까지 지금 돼 있는데요. 이 연속 강화,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업할 수 있으려나? 그래도 좀 많이 모았는데. 아이고, 8%였는데. 와, 총 13%에서 성공했네요. 아, 운이 좋았습니다. 이게, 오! 방금 6%에서도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스킬 강화하면 50%에서 맨날 실패하잖아요. 근데 룬 돌리다 보면은, 내가 운이 좋나?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근데 스킬 강화를 해보시면, 아, 형님도 아시겠지만은, 내가 운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자, 벌써 이제, 일반 룬 마력이 부족하네요. 많이 부족하다. 일반 룬 마력은 조금 제작을 좀 해야겠네요. 자, 제작에 들어가가지고요. 재료에 들어가서, 룬분에 있죠? 룬분에 일반 룬 마력을 맥스 이렇게 계속 쭉 때리면서, 이 정도로도 턱 없이 부족하겠죠? 요 정도 때쭉 넣고, 진짜 한이 정도면 되려나? 뭐, 이게 감이 안 옵니다. 이제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2억 6천만 개? 2억 6천만 개밖에 안 되네? 그러면 룬 강화할 때 이게 되려나 모르겠네. 연속 강화지네. 2억 6천만 개면은 지금 한 번에 2천만 개씩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좀 돌릴 수 있네요. 2억 6천만 개를 만들어놔서. 와, 15%인데 실패야. 16% 실패. 아,
17% 실패. 아, 이번에 좀 운이 없네요. 18% 실패네요. 19%. 아, 이거 할 때마다 룬 나가잖아. 이게 너무 아까워요. 아, 좀 성공이 되면 좋을 텐데. 와, 21% 실패. 와, 21% 실패하고 성공을 했네요. 야, 그러니까 룬 빠져나가는 건 한순간입니다. 내가 막 엄청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도. 야, 이것도, 네, 또. 그래도 다른 것들은 좀 많이 들고 있네요. 룬 분해를 조금씩 조금씩 하면은 룬을 더 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물리관통 피해 감소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습니다. 추가 데미지 뭐 30도 붙어 있고요. 야, 이 5단계를 빨리 통과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룬 덕분에 또 많이 올랐습니다. 338만 9,893까지 올랐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늘 해야 되는 거 있죠? 참, 이번에 이노센트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람에 이노센트 했는데, 이노센트 스탯 확장이 안 돼가지고, 이거 좀 이상합니다. 이게 보호가 걸렸는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흉포의 칼날, 네. 흉포의 칼날 이렇게 업해가지고, 분배 확장해가지고, 네. 좀 올렸습니다. 이노센트 저는 직접 만드는 것보다 주는 걸로 다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좀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작도 한두 개한것 같은데, 대부분, 네. 얻어가지고 진행했죠. 네, 가빈 쪽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빛나는 잠재된 강에서 375개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모아뒀죠? 그래서 이걸 좀 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설이 떠야 되거든요. 예, 전설이 뜰 때까지 돌려야 돼서, 이제, 전 어떤 걸 돌리면 좋을까? 추가 데미지, 힘, 뭐, 힘, 이런 것들 전설 뜨면 좋겠죠? 자, 요거를, 아, 신화도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화 뜬걸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동 강인에, 예, 오, 자동 각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동 각인을 하려면은, 아, 힘 45라도 뜨면은, 예, 뜨면은, 예, 요거 두 개라도 뜨면은, 예, 좋겠는데요. 자, 한번 자동 각인 해보겠습니다. 이게 잘안 돼요. 그래도 이게 꾸준히 해가지고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도 370 하나나 모았네요. 이 너무 무식하게 모은 거고요. 힘들은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바로 도전하시는 게 좋겠죠. 와, 근데 진짜 너무, 아, 떴다. 힘50 떴다. 와. 역시 축복입니다. 이거 일반으로 만약에 처음 하신 형님들은 잠재된 각인석 해도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거 빛나는 잠재된으로 하지 않으면 영웅까지도 잘안 뜹니다. 네, 영웅도 잘안 뜨기 때문에. 자, 그다음 해야 될것 체력. 치명타 확률.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스킬 데미지 증가 이런 거좀 넣을까요? 예. 스킬 데미지 증가. 네. 스킬 데미지 증가 위에 있는 10%라고 요거 아 자동 각인 네 바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각인 쪽 제가 이제 빨리 진행을 하고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강화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네요. 네 무려 뭐한 20분 이상 걸린 것 같은데요. 전설 13개 만들었습니다. 와 다행이다. 네 빛나는 잠재된 강인석 5개 남았는데 결국 요만큼 완성했고요. 가운데 거를 하려면은 전설 등급이 20개 이상 오픈이 된다는데요. 아 이게 20개를 어떻게 만들지? 네, 아무튼 20개가 되면은 전설도 이거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요렇게 예, 각인은 완료했습니다. 아, 그래도 각인해서 좀아339287일이네요. 아 예, 도감 작업 할수 있는 게 있는데 아 날짜 바뀌었네. 오늘 또 하루가 바뀌었네요. 아, 제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밤늦은 시간에 계속 이렇게 플레이하다가 좀 피곤하기도 많이 한데 이꼭 이게 날짜가 이렇게 바뀌는 시간에 걸리더라고요. 예, 신화 변신 카드 받고 이것도 받고 네 그리고 여기 각성 가로산자 받았고 지금 제가 이 도감 작업들을 지금 더할수 있는 게인지 모르겠어요. 미달성으로 보면은 아 이런 것들은 안 되잖아. 이거는 아 이건 이거 강화해도 안 되는 건데 실패하게 되는 거, 네. 에이, 이거 안 되는 거. 아, 이거 진짜 모르겠습니다. 마석도 언젠가는 좀 쉽게 바뀌겠죠. 아, 마석은 진짜 너무 강화가 이거는 얼마 남았어? 이거 너무 비싸게 파네. 파란색 아이템은 역시 사람들이 좀 많이 비싸게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고수분들은 아예 저런 거 거들떠도 안 보시거든요. 냉동상자도 안 열었네요. 이러고 아, 열질 않았네. 구매만 해놓고 네 열질 않았네. 이런 것들 다 예. 올 이건 뭐지? 정기점검 보상 상자도 안 열었고 예, 그 골드도 네, 안 열었네. 이런 것들 111레벨 업적 달성 보상도 안 열었네. 아
아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나 봅니다. 저런 걸다안 열었으니까. 이거 뭐야? 초월대 인장? 아, 이런 것들을 넣었어야 되는데. 넣으면 아마 될것 같은데요? 아이, 피해 감소율, 뭐, 단일 데미지 감소율, 혹시 모르겠어요. 이 고수들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저한테는 뭐, 크게 필요한 것 같진 않은데, 와. 이게 이제, 그 다음 거네요. 112, 113, 114, 115. 저까지 올릴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네요, 네. 자, 그러면은, 아까 하던 거, 도감 작업. 네, 도감 작업에서 미달성 영웅으로 가서. 자, 어디 갔어? 아까 하다 말한 거, 요거 강화. 아, 안될것 같은데, 일단 한번, 네, 돌려볼게요. 15%네요, 확률. 자, 15%. 15%, 오, 11 떴어. 와, 이건 진짜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진짜. 아, 제가 지금 이거 형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거 진짜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뜬 거지. 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늘50 다이아라도 사는 게 낫다라고 이제 얘기들 많이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기약이 없습니다, 사실. 그쵸? 오, 다행히 12가 떴네. 아, 이것도 진짜. 아니, 영상 찍을 때잘 돼가지고, 이 형님들한테 이거 되게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닌데. 쉬운 게 아닌데, 이거. 네, 너무 잘 떴습니다. 이거 사실 이 12, 이거 30 다이아는 사는 게 낫습니다. 예, 사가지고 그냥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 이카루스의 석공이나 이런 것들, 뭐, 싸게 나오면은, 네. 이것도, 22 다이아네, 22 다이아. 네, 이거 하나 더 띄워가지고 하면은 뭐 되긴 하는데, 아우, 이것도 쉽지가 않고요. 도감 작업이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도감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몬스터 혼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즐겨찾기에 있는 것들, 이거 다안 했네. 요거 빨리 최대 레벨까지, 네, 강화하고요. 네. 지금 이것도 많이 모여있을 텐데, 제가. 예, 요것도. 이거 많이 좋아. 와, 많다. 최대 레벨, 네, 강화. 예. 이건 강화 딱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줘야 됩니다. 요것도 최대 레벨까지 강화. 강화 완료. 네, 이 형님들 이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요거 꾸준히 몬스터 헌터, 115개. 상태 이상 적중 5%. 네, 됐네요. 116개도 됐고요. 자, 그 다음 살아야. 이것도 끝났네. 두개 동시에 끝났네. 여기 끝났네요. 네. 끝났으면 이제 그 다음 또할수 있는 것도 좀 봐야겠죠. 이런 거 좀비 늑대 이런 것들. 예, 있네, 이거. 산송장. 아, 산송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송장 같은 경우, 좀비 늑대 최대 레벨까지 이렇게 또 완료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하다 보면 이제 요걸로 이제 능력치 제가. 아, 근데 339만? 339만까지 되겠는데, 와, 이게. 400만 이런 거 진짜 어떻게 만드는 거야? 500만 이런 거 어떻게 만듭니까, 형님들? 와, 진짜. 아, 저거는 물론 장비를 맞추면 되겠죠. 장비를 맞추면 확확 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장비가, 그로스에서 장비를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2,000 다이아, 18,000 다이아. 또 이것도 물건이 또 없네요. 물건들이 정말 없습니다. 가격이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지금 많이 또 올랐네요, 가격들이. 예, 초월 브레이브도 15짜리가 많이 올랐네요. 이 뭐야. 이거 14,000인데, 마법석도 잘 박혀 있네요. 네. 근데 14,000 다이아. 하, 이거 쉽지가 않은데. 일단 방어구만 다 맞춰도 꽤나 많이 오를 텐데요. 무기랑 방어구만. 아, 제 거는 뭐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 그대로라. 이 아이템에 대한 변동이 지금 거의 없어가지고. 이거 공격력을 이제 높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예, 제가 400만, 예, 400만 또 112레벨 막 그렇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 현황판 보니까 경험치가 많이 안 오르는데, 그래도 또 경험치도, 네, 경험만 놓으면 오르는 거라 죽지 않고 계속 꾸준히, 네, 요거 시간 다 채워놓고, 네, 사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저 111레벨 달성했다는 거 형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만들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영상으로 형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게임TV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